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우셨던 도미넌트 세븐 코드를 잘 숙지하고 오셔야만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7, A7 등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펑크 기타 예제 17번은 도미넌트 세븐 코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9 코드에 관하여 좀 더 심화시켜서 배우는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7 코드와 9 코드에다가 6음, 13음, 셔스폼, 11음 등을 더하여서 흔히 말하는 텐션 코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기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음이 몇 개 빠지긴 하겠지만요. 모든 예제는 제가 미국에서 직접 배운 기타리스트 로즈볼트님의 예제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해가 쉬우시라고 4번 줄 노트인 E7 코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D7 코드가 이렇게 나왔었죠. 4번 줄 루트인 E7 코드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C7 코드가 이렇게 나왔었죠. 이거를 E7까지 옮기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는 5도가 포함이 안 된다고 했어요. 5도를 포함시키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A7 코드, 이거를 E7까지 옮기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G7 코드, 여기서 6번 줄을 제외를 하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고 했죠. 이거를 E7까지 옮기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E7 코드, 이거를 한 옥타브 위로 올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여기서 루트가 여기 있죠. 3도가 여기 있었고, 요거 두 개를 잡고, 루트가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루트에서 미에서 하는 위인 9음을 잡아주고, 아까 도미넌트 7음 여기를 잡아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5도가 생략된 또 하나의 이 9 코드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 17번. 이 예제 17번은 도미넌트 7 코드 혹은 9 코드에 텐션음을 붙여서 좀 더 다이나믹한 코드를 만들어 보는 예제입니다. 이 코드들은 앞으로 이 영상을 보는 당신들의 펑크 기타 연주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E7, 아까 나왔던 1번 줄이 3도죠. 이거를 반음 올려서 셔스포 코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E7 셔스포 코드. 자, 이거는 9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7 셔스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줄 루트인 E7 코드에다가 5도를 추가시키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 2번 줄 루트를 한음 업해서 9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루트를, 5번 줄 루트를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9 코드가 나오고요. 1번 줄 5도를 한음 올려서 6음이 추가된 13 코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줄 루트인 E7 코드고요. 여기에서 아까 잡았던 E7 이렇게 나왔죠. 혹은 여기 도미넌트 7음을 한음 업해서 이런 식으로 3노트를 도미넌트 7음으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현 E7 코드를 한 옥타브 높여서 여기 E7 코드는 6호번 줄을 생략해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9음을 왔다 갔다 걸어줄 수도 있고요. 아, 그 전에 여기 E7에서는 루트를, 루트하고 도미넌트 7음을 왔다 갔다 거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렸던 이 라인 코드가 한 번 더 나와 있네요. 자, 이것들을 응용한 예시들을 연습해보지 않고 넘어가면 섭섭하겠죠? 처음 따라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영상을 잘 보고 저와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예제는요, 아까 배우셨던 요 E7 코드를 한음판 업에서 G7 코드로 잡아주시고요. 아까 배우셨던 9에다가 13음 추가된 거, 이것도 한음판 올려서 G13, G9 코드로 잡고 한번 가는 예제입니다.
그 다음 19번 예제 역시 G7, G9, G13 코드의 응용입니다. 아까 배우셨던 여기 E9 코드를 가지고 하는 반을 올려서 1번 줄로 G9 코드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G7 코드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탑노트를 7을 한 번 더 잡고요. 7 갔다가 5도로 가지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빠르게 120bpm의 드럼 트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번 예제들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속 잡아왔던 E7 혹은 E9 코드 이것들을 응용하여 여러가지 쉐입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G7, G9 코드들로 다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예제는 제가 미국 유학생 시절 때 제 기타 선생님이신 기타리스트 로즈 볼튼 선생님의 예제를 참고하였습니다. 저의 기타 레슨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네이버 블로그 이웃 추가해주시고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